지금부터 이 외부인에 대한 공격성 교육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근데 장군이가 가장 지금 크게 주도를 하고 있고, 장군이 같은 경우에는 동맹 공격성, 보호자가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 때만 더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특수한 도구, 이 펜스를 가지고 한번 교육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짖는 순간 들어오면 저는 무서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판을 가지고 안쪽으로 밀고 들어올 거예요. 그럼 보호자분들은 제 뒤쪽으로 와주셔서 제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장군이 쪽에 있으면서 장군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 편, 손님 편을 들어주셔야지만 장군이가 지금까지는 우리 가족들이 내편 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설샘이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바로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장군이와 형제들. 현관문으로 장군이가 달려가자 호두와 마루도 따라갑니다. 펜스를 이용해 동맹 공격성을 없애보는데요. 제 뒤로 오세요. 보호자가 설샘 뒤로 이동하자 공격성이 급격히 사라집니다. 지금 되게 당황한 표정이 보이죠? 이런 데서 얌전히 차분하게 있는 거.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눈 마주치는 것도 보상이거든요? 차분하게 그냥 난 네 편 아니야 라고 아예 눈도 마주쳐 주지 말고 편 들어주면 안 돼요. 우선 장군이가 안 하니까 다른 아이들도 흥분하지 않고 여기서 가장 좋은 건 장군, 앉아. 앉아. 옳지 하고 이제 보호자님들한테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짖으면 이것도 똑같죠? 우리가 계속하는 교육이 짖으면 잘못된 행동. 그러면 싫어하는 걸 더해서 막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걸 뺏는 거예요. 두 분을. 너가 날 우리를 제일 좋아하지만 나는 네 편 아니고 손님 편이야 라고 해주는 거고 손님의 말을 차분하게 잘 들었을 때는 두 분한테 다시 갈 수 있도록 지금 딱 저희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반복을 하면 그분한테 이 공격성이 되게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지금 정확하게 혼내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보호자를 빼서 동맹 공격성을 없앴다면 이제 손님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겠죠? 항상 준비돼 있어. 그냥 이런 데다가 올려놔요, 이렇게. 손님들 오시거나 이러면 이거 들고 들어오라고. 짖으면 똑같아요. 제 뒤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손님 말 잘 듣고 짖지 않고 하면 이걸 보상으로 주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역시나 초인종 소리에 흥분하는 녀석들. 저 들어오면서 여기서 간식을 집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짖으면 이걸로 맞겠지만 지금 보면 눈빛이 벌써 딱 달라졌죠? 애들이 이게 싫다는 표현이 아니죠? 그럼 이건 이제 필요 없어져요. 다 들어와. 애들 다 들어와. 자. 역시나 간식 효과가 엄청나네요. 앉아. 옳지. 장군이 앉아. 옳지. 바로 앉아. 옳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결국에는 모든 책임은 우리 보호자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교육도 한번 해볼 거예요. 안전과 그리고 아이들의 이 불안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 캔넬. 네네. 캔넬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마지막 단계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캔넬 교육입니다. 교육을 위해선 간식 장난감이 필수. 장난감 안에 간식을 넣고 오래 먹을 수 있도록 습식 사료로 입구를 막아줍니다. 이거를 근데 손님 오실 때마다 오셨을 때마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만들어서 냉동실에 얼려놔요. 아. 네. 그러면 먹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려요.
이번엔 보호자들이 직접 시도해보는데요. 이래라, 이래라. 가자. 옳지. 하우스. 일단 간식으로 캔넬에 들어가게 한 후. 자, 들어가고. 그렇죠. 네, 좋아요. 포드하우스. 자, 포드하우스. 들어가고. 그렇지. 자, 너무 좋아요. 또 들어가고. 자. 자, 장군이. 재빠르게 간식 장난감을 넣어줍니다. 와, 너무 속전속결해. 이게 기본 교육의 중요성이야, 이게. 캔넬 모르는 애들 이렇게 안 돼요. 그동안의 하우스 교육이 빛을 발하네요. 손님이 들어왔는데 이걸 먹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 손님에 대해서 짓거나 하면 더 교육, 많은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선 손님 들어왔을 때 손님이 들어오는데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다시 가요. 먹다가 손님이 들어오니까 봤어. 근데 그 손님을 보고 짖는 게 아니라 난 더 좋은 이걸 가지고 놀겠다 라고 하고 다시 바로 장난감에 집중을 해요. 초인종 소리와 손님보다 간식 장난감에 집중하는 장군이. 이제 누가 오더라도 걱정 없겠죠? 지금부턴 산책 시 장군이의 공격성을 해결해 볼까요?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꼭 필요한 것. 바로 제대로 된 자세로 장군이를 제어할 수 있어야겠죠? 두 손으로 잡을 거예요. 특히 네. 이런 아이들은. 네. 오른손 잡이시죠? 네. 왼손에다가 엄지손가락에다가 줄 끝을 끼고. 네.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네. 팔꿈치, 양 팔꿈치가 내 옆구리에 닿아 있는 게 기본 자세예요. 네. 그래서 팔이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 라고 하면 방향을 바꿀 때 알려주는 건 팔이 아니라 다리예요. 팔은 그대로 있고요. 이건 내 한 덩어리예요. 네. 다리가 와야 돼요. 아. 저 팔 하나도 안 움직였죠? 네. 지금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죠? 네. 전 여기로 가고 싶어요. 가자. 가자. 이게 돼야 돼요. 네. 이번엔 보호자 차례. 가자. 그렇죠. 네, 좋아요. 이제야 자세가 제대로 나오네요. 이제 조금 베리에이션을 둬서 약간 춤추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좀 그냥 내 맘대로 좀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가다가 약간 댄스 스포츠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좋아요. 장군이도 걷는 게 달라 보여요. 그렇죠.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가장 문제는 밖에서도 나타난 장군이의 공격성.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심하게 짖었는데요. 과연 평화로운 산책이 가능할까요? 내가 짖으면 이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체벌적인 방법, 가장 좋아하는 누나를 멀게 하는 거예요. 딱 짖는 순간 옆에 있는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줄을 넘겨주고 누나는 강아지와 저 자극과 먼 쪽으로 이동해요. 체벌은 좋아하는 누나랑 멀어지는 거, 칭찬은 좋아하는 누나랑 다시 만나는 거.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벤더먼트 트레이닝. 내가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떨어지는데 공격성 안 보이고 누나 따라가니까 다시 내가 좋아하는 누나를 만날 수 있구나. 일명 유기 교육. 짖었을 때 보호자가 장군이 곁을 떠나는 게 교육의 포인트. 설쌤이 다가오자 역시 짖기 시작하는 장군이. 줄 저한테 줘보세요. 줄 그냥 저한테 주세요. 보호자님 한번 딴 데 가보세요. 보호자가 장군이를 두고 다른 곳으로 가자 짖는 걸 멈추는 장군이. 보호자님이 줄 잡고 피디님 다시 한번 조금 크게 뛰어볼게요. 다시 제작진을 향해 짖는 장군이. 줄 저한테 줘보세요. 보호자님 한번 딴 데 가보세요. 설쌤에게 줄을 주고 멀어지자 역시 짖기를 멈추고 조용해지는 장군이. 이제 실전 훈련을 해볼까요? 주세요. 간다.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산책하는 이웃과 개에게 잠깐 달려들다가
이내 보호자를 따라가는 장군이.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갈게요. 오케이. 만나지 않게. 주세. 누나 간다. 그렇지. 잘한다, 장군이. 오케이. 네. 이제는 잘한 행동을 유도하고 그 잘한 행동을 포착해서 칭찬하는 걸 한번 먼저 해볼 거예요. 집 안에서 간식을 거의 주지 말고요. 우리 진짜 필요한 교육할 때, 우리 손님 왔을 때 교육할 때만 간식을 조금 주고, 밖에 나올 때도 항상 이렇게 간식을 트리 파우치에다 넣어서 가지고 다녀야 돼요. 마지막 교육은 잘했을 때 보상을 줘서 잘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훈련인데요.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산책을 하는데 딴 데 안 보고 보호자를 쳐다본다. 그럴 땐 옳지 하고 줘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네. 두 번째 포인트. 지나가는 사람을 인식했다. 그러면 인식하는 순간 옳지 하고 줘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쳐다보지 않아도 어쨌든 지나갔다. 그러면 지나가는 순간 옳지 하고 줘요. 네.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고 한번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네. 이것만 잘 돼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 보일 거냐면 산책하는 도중에 보호자를 많이 쳐다볼 거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나쁜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간식이 생각이 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그냥 지나쳤을 때 보호자를 쳐다보면서 뭐 없냐고 물어볼 거예요. 네. 이 세 가지만 꾸준하게 쌓아주면 돼요. 네. 장군이가 행인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옳지! 아. 옳지! 아. 쳐다보는 순간 있죠? 아. 네. 다시 한번. 장군이가 이제 보호자를 잘 쳐다보며 걷는데요. 자전거 온다. 사람보다 더 강한 자극, 자전거 등장. 과연 장군이의 반응은? 옳지! 아, 좋아! 자전거를 봤지만 바로 고개를 돌리는 장군이. 분명히 자전거 봤죠?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시 돌아봤어요. 그쵸? 네, 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네. 이제는 산책하는 사람과 개가 지나가도 흥분하지 않고 보호자를 쳐다보는 장군이. 옳지! 옳지! 아셨죠? 네. 네? 네. 몇 번만 이렇게 해도 반응이 쑥 내려가죠? 네. 네, 가세요. 네, 그냥 가셔야 돼요. 이런 거 계속 못 쳐다보게 하셔야 돼요. 아, 싫어하는 네. 자극을 네. 계속해서 쳐다보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돼!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네. 산책할 때 다른 사람만 보이면 짖고 달려들었던 장군이가 유기교육과 칭찬교육으로 차분해졌는데요. 오늘 장군이 생각보다 너무 잘했고 다른 분들은 계속 몸에 익숙하도록 연습을 오랫동안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를 오늘 하루 만에 되게 잘 지켜주셔서 이 장군이와 우리 누나의 케미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꾸준히 하면 정말 산책 모범생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장군아, 이제 잘할 수 있지? 며칠 후, 장군이네에서 전해온 반가운 소식. 모르는 사람이 놀러 왔는데도 전혀 덤비지 않습니다. 손님에게 짖지 않고 집 앞 산책도 가능해졌답니다. 옳지! 앞으로도 계속 즐거운 산책 시간을 위해 장군이 파이팅! 생식기를 키도 때도 없이 비빈다 그래야 되나?